자, 텃밭에 심어놓은 배추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고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들렸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진짜 해충들이 아주 그냥 아주 이렇게 망가뜨렸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건 또 비료 요소로 갖다가 외대 뿌려갖고 보니까 그냥 요 비료 요소가 이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배추 쪽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들려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 그 고랑 사이다, 고랑 사이 살짝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살짝 이렇게 뿌리. 아, 여기다 이렇게 뿌리지 말고 저 고랑에다가 이렇게 살살 고랑에다 살살. 그리고 여기 있죠, 요거 사람 다니는데도 뿌려야지 이렇게 여기다 좀 살살 예, 살살 살살 이렇게 살살. 농사짓기 힘들어. 돈도 많이 들어가. 들려야지, 버대야지. 그치, 많이 들어가지. 그렇게 살살. 예, 살살 옆에다만 살짝 뿌리면 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잔뜩 예뻐요. 대추 이렇게 깨끗이 키우려면요 장돌랭이 많이 잘 들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제 이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제 부랴부랴 일 끝내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거 알리려고 내 연구실로 갑시다. 자, 내 연구실로 따라오세요. 자, 갑시다. 안녕하세요, 화초 장돌입니다. 오늘은 배추 장돌뱅이, 배추 장돌. 대추 제가 얼마 전에 불암 2호 3호 이렇게 심으라고 배추 지금 농사들 잘 짓고 있어요. 그리고 또 텃밭에다가 그거 황금 배추 있죠. 그거 내가 그렇게만 심으라면요 아주 잘 큽니다. 근데 배추가 갖다 그냥 심는다고 그게 지가 클까요? 절대 안 돼. 해충이 사람 먹게 안 놔도 조금 남겨놓고 먹게 하는데 아주 지독한 놈들이 뿌리 다 갉아먹고 위에는 또 진드기가 또 달라붙어서 쪽쪽 빨아먹고 또 청벌레, 벼룩벌레가 와서 다 뜯어먹고. 내가 그래서 저 배추밭에서 이거 여러분한테 알리려고 찍으려다가 아니 어디다가 이렇게 놓고 이거 알릴 수가 없네. 이만 이거 지금 이거 지금 3분의 1도 안 돼. 저기 잔뜩 있어. 아, 장돌뱅이 제가 바쁘니까 어떻게 친환경도 그 때가 있거든. 때가 딱 처음에 이렇게 막 해충들이 막 덤벼서 망가뜨리기 전에 한번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딱막 뜯어먹기 시작할 때요 친환경 다 이거 벌레들이 그냥 뭐 샤워하면서도 먹는 벌레도 있어. 진짜요, 진짜. 내가 막 샤워를 시켜줬다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친환경 그 여기 살충제도 있고 또 이렇게 또 뭐 어떡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 내가 이제 자주 한 번씩 알려드릴게. 그래야지 이거 다 알려려면 100년 걸려. 100년. 여기 그냥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 나도 공부기 바빠. 이게 내가 이거 살충제 이거 가까이 볼까요? 잠깐 이리 내려봐요. 자, 이리 내려봐요. 자, 나 안하라고 일단 쭉 내려봐요. 자요. 자, 살충제가 어떻게 돼 있나. 자, 난 안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난 디지털도 요새는 디지털 인공지능까지 간단다. 난 아직도 안하라고 뺑뺑 이렇게 이 뺑뺑 돌려드려가요. 자, 이만큼 보세요. 이만큼 보세요. 일부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은 거부터 해갖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요 진디기약 있죠.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이런 거 이제 진디미 꽃가게 저 꽃가게나 화훼단지 가면 파는 것 때문에 작은 것들을 보세요. 이렇게 코니도 이게 광고가 아닙니다. 메머드, 비카드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친환경적으로 나가고 요것도 작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막 메머드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진딧물 해충도 주고 이렇게 해충도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보세요. 요거 이제 친환경 게잘 보세요. 이제 요건 살충제, 요건 이제 친환경, 요런 것들은 좀 저독성이니까 이렇게 광고 아니니까 하나씩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맞아요. 달팽이 싹도 있고, 다 업로드, 엘산, 엘산, 이런 것도 이제 벌레 잡는 거, 나방벌레, 진디기, 요거도 자, 쫙 보세요. 요건 이제 친환경 싹 있죠, 싹. 요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카운터. 자,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거 토양 살충제, 토양 살충제고 요것도 토양 살충제 보세요. 이제 요 보면요 민달팽이 요것도 안 뿌리면요 배추 못 먹습니다. 이 광고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참작하시라고. 이렇게 농작산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막뭐 살지 모르니까 가서 이제 싸고 저렴하고 저 사다 해봐요. 요건 이제 저 민달팽이 이런 거 예? 달팽이는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손쉽게 그냥 땅에다가 싹싹 뿌리는 건데 옆에다가 그러면 그냥 달팽이가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요것도 토양 살충제입니다. 요것도 이거 뿌리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요 토양 살충제 안 뿌리면요 배추 못 먹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소주하고 자 뉴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파리 같은 거 이렇게 저 파리나 이렇게 보면 집안에 어디 이제 저 뒤에 뭐 뒤틀리고 뭐
전원주택 있잖아요. 뭐 주변에 뭐 파리 끌거나 뭐 어쩌고 뭐 이제 이렇게 요걸로 뿌리면요. 이거 비오킬 이제 비오킬 잘 아시잖아요. 이거 요게 친환경입니다. 이거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이거 이제 트리오 있죠. 퐁퐁 자 소주 뉴슈가 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신화당 사카린은 내가 안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 뉴슈가 이렇게 하고 내가 여러분 요거서 이제 언능 알려줘. 근데 큰일 났네. 시간은 바쁘고 어쨌든 진드기 진댓물이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달팽이는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솔직히 달팽이는 안 돼. 자 달팽이인데 해봤더니 달팽이는 안 되니까 달팽이는 토양 살충제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커피를 좀 뿌리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거 커피 뿌리려면요 수박 속 싸놔야겠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토양 살충제는 이렇게 이런 것 하나는 땅에다가 이렇게 요거 뿌립니다. 이거 토양 살충제 이거 기본이요 기본이고 이건 모든 작물에 이거 토양 살충제 먼저 뿌려놔야 돼 이게. 제일 먼저 이제 이거 오늘 요거 이제 요걸 이제 한 방에 알려드릴게요. 한 방에 제일 손쉬운 것입니다. 보세요. 일단은 소주를 한 병을 사요. 갖고 2리터에 한 병을 내라면 2리터 병에다가 자, 2리터 병에다가 놓기 전에 여기다가 소주를 줘 보세요. 자 소주를 다 넣지 마세요. 여기다가 다 넣지 말고 자 이렇게 자 타죠. 타고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요 소주하고 요 이제 사카린이죠. 사카린하고 누수가는 저 움직이는 벌레를 잡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이게 누구말대로 이렇게 막 기어다니면서 배추 뜯어먹는 거. 얘는 진드기 진드물 얘도 저거 청벌레도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요 몸뚱이 숨통으로요 이 호흡을 얘네들은요 몸뚱이로 한다고요. 땅구멍으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탁 그 구멍을 그 땅구멍을 막아갖고 걔네들이 힘들게 못 살게 만들어. 그냥 알았죠? 어쨌든 제일 먼저 아 이거부터 내가 누수가든 신화당이든 자 제가 이제 그러면 신화당을 합시다. 신화당 신화당 갖고 병막에 이 용량은 되는 병막에 조금 자 신화당 자 비행기가 지금 왠게 소리 나요? 저 비행기 자 이거 이렇게 신화당 보세요. 이렇게 자 3분의 1입니다. 병 마개로 3분의 1. 예, 3분의 2. 절반이 안 됩니다. 예, 자, 절반이 안 돼. 자, 여기다 털어. 이렇게 탁. 털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요네즈. 마요네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요네즈도, 아, 이게, 아, 좀 전에 말했나? 마요네즈가 몸뚱이를 이렇게, 이게 얘가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이게 뭐, 숨을 못 쉬게 얘가. 예,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 원래 이게, 계란 노른자를 해갖고 난항류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번거로우니까 이걸 하셔. 왜 그러냐면 이게 날씨가 뜨거우면 이거 잘 녹아 잘 녹아. 예, 근데 좀 이따 찬바람 나면은 이게 잘 안 녹거든. 그러면 이제 물을 저거 저 미지근한 물에다 하면 되는데 또 안 나와. 자, 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보세요. 자, 딱 절반 많이 절반. 이 요 생수병 그 병막의 절반인데 자, 여기다 이렇게 자 닫아요. 이렇게. 살짝만 닫아. 이렇게. 흔들어. 여기 흔들고 다 빠져나오죠. 덜 빠져나왔어. 한 번 더 때려버려. 자, 여기 좀 더 닫아. 소주가 들어가니 다 때려. 이렇게. 빠져나오죠. 여기다 이제 이거 넣으면 됩니다. 자, 주방세제는 여러분들이 친환경 그 주방세제가 나옵니다. 이제는 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보세요. 여기다가 자 요것도 자 절반이요 병뚜껑 절반 잘 보세요. 자 여기다 닫아 이렇게 자 따르죠. 딱 다 따라진다 하면은 뚜껑 이렇게 자 이렇게 따자 닫아 살짝만 닫아 이렇게 뚜껑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완전히 섞어 이렇게 자, 섞은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다 이제 소주를 마저 부어봅니다. 다 부어. 자, 벗금이 납니다. 자, 이렇게 벗금이 올라옵니다. 자, 예. 자 소주 한 병 다 부었죠, 이제. 자, 뚜껑 닫아요. 자, 이렇게 하죠. 자, 닫아. 막 흔들어. 이걸
소주도 하면요 기가 막히게 색깔이 뻑뻑해. 농약 색깔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살충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뚜껑 열어. 그가 포크는 쫙 가라앉을 때까지 이렇게 놓고 기다려. 아니요, 물을 부어 여기다. 물을 여기 이게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물을 다 채우는 겁니다. 2리터 병에다가 나머지 소주 한 병 넣고 이거 신화당하고 요거 주방 세제 저 마이너지 넣었잖아요. 그럼 이걸로 이제 여기다 채우면 되겠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자 이렇게 살살 자 뽀고 올라오는 자 이렇게 해갖고 다 채우면 된다. 이게 시간 지나면요 이게 볶음이 다 가라앉아요. 이렇게 놓고 놓으면 이게 시간 지나면요 쫙 가라앉아요. 물이 여기서까지는 볶음이잖아요. 여기 좀 가라앉죠. 요거 찾고 이제 봐 가라앉 점점 가라앉는다고. 요거 이제 볶음이 싹 가라앉으면 또 붓고 이걸 여기다 2리터 물이 여기까지 오게요. 볶음이 가라앉고 이게 놔두면요 볶음이 가라앉죠. 자꾸 하는데 물이 이제 여기 올라오죠. 또 붓고 이렇게. 아 이게 좀 미끄러워 지금. 이렇게. 자 이거 친환경입니다. 자 이거 아주 이게 좀 더 보면 볶음이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렇게요. 이렇게 지금 볶음이 가라앉기 힘드니까 미리 만들어 놨다가 흔들어 써야 하는데 이렇게 물 빨리 붓고 싶다면요. 이거는 요거다. 요게 지금 요거 지금 거의 한 2리터 물이 찼잖아요. 이게 2리터. 그럼 요것도 2리터. 여긴 둘 다 품이 2리터 아니면 요걸 좀 물 좀 버려야겠다. 이렇게. 요거 이제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2리터 아니면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부으면 돼. 여기다 이렇게 하고 부었고 같이 흔들면 돼.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쫙. 여기다 이렇게 흔들면 돼. 그러면 쫙 가라앉아. 이렇게 하면 볶음이 있다. 이렇게 자, 볶음이 자, 위로 올라오자. 쫙 찹니다. 이게 마술이죠, 마술. 자,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참으면요. 이게 다 찹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섞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볶음 꽉 찼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품으면 다시 또 볶음 없이 봐. 여기 볶음만 잔뜩 있잖아요. 여기 교차하면 가라앉을 때까지 놔뒀다가 여기다 이렇게 부어요. 다시 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요거 이제 절반씩 놓고 흔들어야 잘 흔들어져. 이렇게 하고 자 이놈 놓고 자 여기다 부어가지고요. 배추가 몇 폭이 안 되면, 이렇게 작은 걸로 착착착 뿌려도 됩니다. 텃밭에 넣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다, 우리는 요거는 저 어깨에 매는 분무기나 이런 걸로 뿌려버리는데, 자, 여기다 이제 지금 반병을 부었습니다. 반병. 반병. 자, 요것도 이제 다 부으면 여기 딱 들어가요. 여기가 딱 2리터 딱 들어가죠. 이렇게 놓고 한 낮에 뿌리면 안 됩니다. 한 낮에 뿌리면 안 됩니다. 자, 해가 없을 때 배추가 이렇게 쌩쌩할 때 요 해충 있다고 와서 좀 봐달라고 했는데 그 집에 또 갈게. 자, 나 따라와. 갑시다. 우리 배추는 말짱하니까 말짱한 알이 좀 보이. 내가 이렇게 갑시다. 나 따라와요. 가요. 길 봐가지고 이렇게 봐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자, 이거 보세요. 다 뜯습니다. 요 뒤집어서 이렇게 할게. 쫙 이렇게 한 낮에 뿌리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알려주니까 이렇게 있어요. 저거 다 뜯으면 이거 다 뜯으면 야요. 다 뜯으면 옆에 이렇게 열무도 심어놨잖아요. 저렇게 열무도 뿌려요. 이게 청벌레, 벼룩벌레, 이게 아주 그냥 이 열무까지 다 뿌려놔. 깨끗이. 요건 잘 이렇게 깨끗하게 벌레에 봐서 이렇게 보면요. 뒤집어서 여기 뽕뽕뽕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요. 이렇게. 이것도 채웁니다. 깨끗하다고 가만 안 놔둡니다. 얘들. 자, 천천히. 자. 네, 이렇게 보면요. 네. 이게 조금 뿌릴 때는 이게 좋아요. 그 맨 거 하지 말고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무도 이렇게 좀 뿌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다 오늘 이렇게 토양 살충제 뿌려서 이렇게 다시 달팽이 분위기요 이게 좀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좀 털어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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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란 말이요. 그래야지 이 농약 쓸 때는 쓰고 이렇게 친환경 할 때는 쓰고 그러란 말 이렇게 알죠. 내가 오늘 그 살충제 대충 알려주고 요 친환경 이제 소주하고 마요네즈하고 뭐 퐁퐁하고 또 신화당 있죠. 신화당은 리슈가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뿌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아는 사람 배추밭인데 내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한번 혼자 말지 말고 옆에 텃밭에 가갖고 다 뜯어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만약에 벌레가 없으면 요거요 여기다가 물을 또 지금 2리터에다 만들자 거기다가 배를 또더 부세요. 배 이게 4리터를 만들라고 물이 요 똑같은 방법인데요. 4리터를 만들어서 예방을 하라고. 그 만약에 벌레가 너무 많이 뜯어먹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뿌리시면요 청벌레 막 이렇게 다. 근데 토양 살충제는요 하나씩 사다가 뿌려납니다. 달팽이 이거 못 이겨. 진짜 못 이겨. 친환경으로는 달팽이 못 이겨. 그러니까 아까 그 친환경 살충제에 대해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토양 살충제 사다 이렇게 뿌려요. 이 장갑 끼고 이렇게 하고 사다 골가루 골아지 자주 작물에 잘 안 닿게 그 달팽이 있죠. 거기다 딱 뿌리고 그처럼 내일이나 모레 비 온다고 하면 그냥 여기다 그냥 이렇게 대추에다 착착 뿌려도요. 이게 비가 오면 다 쉽게 내려갑니다. 착 쉽게 내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맡으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뿌리세요. 그러면 아직은 배가 이렇게 배추가 이렇게 오물 이렇게 이 속이 차질 않고 이게 아직 오므라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곧 뿌리놓으면 비가 오면 착 얘네들은요 뿌려놓으면 거의 그 작물에는요 이렇게 한 일주일만 지나면 요 이제 싹 이게 쉽게 내려갑니다. 하고 이제 토양이 있어가지고 벌레들을 갖다가 얘그 효과가 좋지. 토양 살충제. 토양 살충제를 이렇게 자 이렇게 깨끗하게 키우려면요 친환경 살충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농약사에 가시거나 농협에 그 농자재 파는 데 가면요 적절한 그 살충제가 있으니까 그거 좀 미리 준비해놨다가 토양 살충제 요거 저 진딧물약 좀 사다 놓고요 저독성 사다 놓고 뿌려야 합니다. 일반 살충제 한계가 있어요. 개똥이네. 소똥이 너무 많아보고 이렇게 배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잘하면 못 먹어 다 뜯어먹고 끝나고 그래요. 누가 그럼 장도배 끝나고 그래요. 그래요. 장도배 누군데 유튜브 들어와서 이렇게 탁 구독하고 딸랑딸랑 해놓으면 탁탁탁 알려준다 그래요. 자 갑니다 가요.